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두륜산에 왔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오소재고요. 지금 쭉 둘러보시면 뒤에 주차할 공간도 많고 또 약수터도 있습니다. 약 50m 되고요. 화장실도 약 150m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산행 시작 지점은 이 뒤에 보시면 이 등산로와 그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출발! 오늘 코스는 오소재를 시작으로 오심재, 노승봉, 가련봉, 두륜봉을 지나 대흥사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정표가 쭉 나와 있죠?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소재에서 오심재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오늘 도착하기 전까지 사실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도착했는데 다행스럽게 비가 그쳐가지고 또 우산은 쓰지 않고 이래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량이 엄청납니다. 오심재까지 가는 길이 완만하게 잘라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바위 구간도 있지만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조심해서 간다면 또 별 무리 없이 오소재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보통 두륜산 가련봉 오르는 길은 오소재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대흥사 원점 회귀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와서 오소재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비 그치고 나니까 정말 습합니다. 두륜산은 1979년도 12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심재에 도착했고요.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죠.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를 몽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심재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잘 되어 있죠. 노승봉까지는 600m 남았네요. 네, 지금 여기는 흔들바위고요. 이게 예전에는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흔들바위겠죠. 지금은 전혀 이게 흔들릴 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노승봉 200m 전 헬기장이고요. 또 바위 구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조심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내판에 낙석주의라고 되어 있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주의할 만합니다. 툭 튀어나온 게 이 뒷모습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야스래요. 오늘 구름 속을 하루 종일 헤맬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껴봅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 나옵니다. 대충 오늘 운무가 어떤지 느껴지시겠죠? 이걸 보면 바람도 지금 무지 불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쪽 길로 많이 다녔거든요. 좀 위험해서 사람들이 잘 오질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산행을 즐길 수 있겠죠. 밧줄을 잡고 올라오면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가 정말 멋진 조망터인데 정말 멋지죠? 정말 멋져요.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멋져요. 네, 지금 노승봉에 도착했습니다. 685m. 노승봉은 그나마 남릉 위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는 경치가 상당히 좋은데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네요. 상당히 경치 좋다고. 그냥 좋은 걸로 쳐야겠습니다. 노승봉에서 이제 가련봉 정상 내려가는 데크길이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철판 조심해라. 무섭다. 두륜산 가련봉 정상 올라가기 바로 전 데크길입니다. 두륜산은 봄 3월에 그 동백꽃이 많이 피거든요. 그때 오셔도 되고 가을에 또 일부 구간에 억새가 좀 피어 있거든요. 그때 맞춰 오셔도 됩니다. 또한 겨울에도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겨울에 오셔도 되고 또 여름에는 또 내려가는 길에 또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륜산은 사계절 내내 와도 참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륜산 가련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또 오늘 또 함께 오신 이런 분들이 인증하신다고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이제 블랙야크 영상 100에 속해 있는 산이고요. 나는 가련해야 돼가지고. 산 가련봉 정상 또 노승봉에 이어서 이렇게 암릉 구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 또 함께 온 일행분들이 또 손 흔들어 주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 다 나옵니다. 아. 네, 이제 가련봉에서 두륜봉으로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아, 역시 좋죠. 속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련봉 정상이거든요. 노승봉에서 가련봉 가는 길은 바로 앞에 가련봉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뭐 힘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길 따라가면 바로 앞에 가련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련봉에서 노승봉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암릉이나 이런 게 좀 더 많고요, 또 멋진 바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일제 내려가는 길 운무가 계속해서 지금 불어오고 있거든요. 예전 지리산 종주할 때 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이제 만일제에 도착했습니다. 만일제도 헬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일제에 있는 유정표고요. 두륜봉까지는 300m 남았네요. 안녕하십니까. 밥 먹는데 올라가야 돼? 오늘 등산로가 계곡입니다. 계곡, 작은 계곡.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두륜산의 명물 구름다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데크 계단만 올라가면 구름다리를 볼 수가 있죠. 머리 조심.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인공다리가 아니고 자연다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구름다리 바로 위거든요. 여기서는 뭐 크게 그런 느낌은 없고요. 두륜봉 구름다리 사이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또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륜봉 0.1. 여기 가면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정말 사방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드디어 두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암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륜봉은 정상 뒤편, 이쪽에 사실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좋죠. 예. 두륜봉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원숭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지금 두륜봉에서 대흥사 방면, 표충사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경사는 매우 심한 편이며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아주 미끄럽습니다. 바위도 미끄럽고 밑에는 또 이렇게 낙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낙엽 보이시죠? 낙엽에다가 또 흙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정말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비가 안 오는 날이라도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드디어 시멘트 길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시멘트 길 따라서 표충사 방향, 저기 예정표 보이죠? 표충사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대흥사로 나오거든요. 저는 뒤에 진불암 잠시 구경 갔다가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걸어가는 중이고요. 약 3km 정도 됩니다.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산행 중 기억에 남는 것은 하루 종일 구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조망이 없어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산은 또 다음에 오면 되니까요. 또한 이 구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구름이 앞에서 지나가는 모습, 또 몽환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또 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